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토픽은요, DAC 프로파일링입니다. 여러분들, 프로파일링을 다른 말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능 분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성능 분석을 하는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프로파일링입니다. 오늘은 데크가 더블 엔디드 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쪽 끝단에서 푸시드 할 수 있고 팝드 할 수 있고 다재다능한 그러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실제로 또 어떻게 프로파일링 할 것인지 우리가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프로파일링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데크를 프로파일링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리스트의 인서트와 데크의 어펜드 레프트를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프로파일링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파이썬에 펑션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카운터라는 건데 퍼프 카운터라는 건데요. 마치 스탑워치처럼 작동을 합니다.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려면 버튼을 몇 번 누를까요? 두 번 누르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누르고 또 끝날 때 한 번 누르고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 카운터를 처음에 한 번 스타트 부르고요. 끝날 때 또 한 번 부르면 그 사이에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파일링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람다 펑션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파일링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 리뷰를 잠깐 해보면요. 데크, 더블 엔디드 큐죠. 예, 데크와 리스트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비교하였습니다. 데크는 큐입니다. 보통 큐가 아니고 양 끝단에서 푸시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푸시팝 오퍼레이션이 빅오 오브 원에 그야말로 컨스턴트 타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데크입니다. 여기가 오른쪽이 프론트고요. 왼쪽이 백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도 집어넣을 수 있고 왼쪽에서 꺼낼 수도 있고 예, 오른쪽에서도 인큐할 수 있고 디큐할 수 있는 겁니다. 리스트에서는 여기 팝, 어펜드, 레프트 핸드 여기가 리스트의 인덱스 0거든요. 여기서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거를 해결한 것이 이 데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선수로 append, left 요거를 리스트의 insert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insert list에 0 어떤 아이템을 insert 하고요. 또 데크에서 append, left 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리스트의 insert와 pop입니다. 이거는 모두 big O of n입니다. 물론 리스트에서도 pop 이런 오른쪽 끝단에서 리스트의 마지막에서 팝하는 것은 big O of one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데크에서는 이 네 가지 오퍼레이션이 모두
비고 오브 와인입니다. 컨스턴트. 그 중에서 이 부분만, append left, insert 이두 개만 서로를 비교하는 complexity comparison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용할 거는 performance counter 있죠? works like a stopwatch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stopwatch가 perf counter가 return하는 value는 unit이 second고요. 항상 float value로 return해 줍니다. 제가 이미 코딩을 다 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퍼포먼스 카운터 리스트일 경우, 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10만 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죠. 그거를 여기서 시간을 측정해 봅니다. 그리고 insert zeros of i 10만 번을 또 실행해 보는 거예요. insert zero 10만 개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엘리멘트에 0부터 10만까지 한번 집어넣는 거, insert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의 시간과 끝날 때의 시간이 여기서 측정이 되겠죠. 여기서 performance count를 두번 불렀죠. 여기 첫 번째는 시작이고요. 끝날 때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시간을 빼면 리스트에서 걸린 시간, 인서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측정이 될 겁니다. 그것을 오른쪽 정렬로 해서 여기 오른쪽 정렬이라는 표시죠. 12칸의 스페이스를 잡아서 그 중에 6자리를 이렇게 프린트 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데크에 대해서도 합니다. 스타트 하고요. 여기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한 시간을 빼면 데크가 사용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 데크의 오퍼레이션이 나오죠. Append Left요. 그것을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단한 차례만 측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많은 오퍼레이션을 각각 한 차례 시간을 계산해서 리스트 오브젝트가 걸린 시간을 데크 오브젝트가 걸린 시간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은 400배 정도 데크가 더 빠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도한 방법입니다. 제가 코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기 비슷한 코드가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좀 잘라서 비교해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n 사이즈 타임즈도 파라미터로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여기서는 덱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덱의 오퍼레이션을 호출했고요. 여기는 리스트의 오퍼레이션을 호출했습니다. 프린트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셔를 우리가 여기서 구해갖고 프린트했습니다. 이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코딩 프린시플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코딩 프린시플을 어긴 건가요? 굳이 뭐 어겼다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똑같은 형식의 두 코드를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어겼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드라이죠. 드라이. 드라이는 뭐의 준말이죠? 드라이는 do not repeat yourself입니다. 이런 동일한 코드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다시 쓸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뭐두개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런 간단한 데서부터 추구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 보는 거예요. 여기 리스트를 가만히 살펴보고 이 리스트를 그러면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리스트 타이밍, n 사이즈 타임즈를
파라미터로 하고요. 그래서 데크 타이밍, 그래서 n 사이즈 타임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똑같아요. 이두 함수가 더 똑같아졌어요. 그죠? 좀더 클리어해졌죠. 여기 그냥 함수 없이 나열한 것보다는 함수를 쓴게좀더 오가나이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두 함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럼 결국 답은 마찬가지로 나왔죠. 그리고 코드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여기 함수 두 개가 있고, 우리 테스트 하는 스크립트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잘 정리된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의 코드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다른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for 루프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저 for 루프 부분이 다르니까 이 for 루프에서 다른 이 부분, A리스트 인서트와 A데크 어펜드 레프트 요 펑션이 다른 거죠. 여기는 요거 없어야 됩니다. 요 펑션이 다른 거죠. 그러면 요거만 우리 어떻게 할수 없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두 펑션을 하나로 뭉쳐봤습니다. 그리고 요 실행해야 할 for loop 안에 들어갈 펑션을 파라미터로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럼 어떨까? 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코딩 프린시플을 아직도 어긋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미 코딩 한 거고요. 이거를 이쪽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오른쪽으로. 대신 펑션 이름을 중립적으로 리스트 타이밍, 데크 타이밍이 아니라 퍼포먼스 타이밍.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타이밍도 여러분들 아시고 퍼포먼스 카운터. 제가 그두 개를 합쳐버렸습니다. 퍼프 타이밍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제 써봤어요. 그랬더니 A리스트, A데크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스트도 만들고 데크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가 헬퍼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헬퍼 펑션은 이 elapsed, 타이밍만 측정하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측정하는 펑션에다가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의 타이밍을 측정할 건지 파라미터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그렇죠? 이 insert하고 append left가 각각 다른 오퍼레이션들이잖아요. 그거를 이 left에다가 패스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left는 측정한 시간을 return해 줍니다. 그럼 function 안에 function이 있는 거죠. function 안에 function을 define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list time과 deck time이죠. 이 function이 그 값을 return해 주죠. 다만 파라미터를 필요할 때마다 정해서 패스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예요. 제가 임시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pass this as an argument to the function elapsed. 이 function elapsed의 function 파라미터로 우리 이두 오퍼레이션을 패스해주면 됩니다. 그러한 function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펑션을 파라미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람다 펑션이 되는 건데요. 이 람다 펑션은 혹은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어나니머스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Anonymous라는 건 익명이죠. 이름이 없는 익명,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함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function definition입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function definition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xy 두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이 function은 x에다 2를 곱해요. 그리고 y를 더해서 return 해줍니다. 이러한 function definition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람다 function으로 한번 define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x, y예요. argument죠? 이 argument를 이렇게 씁니다. 요게 그 표시입니다. 여기 argumen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rgument를 받아서 x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y 합니다. 그 function 이름이 있다 없다. function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람다예요. 람다 expression입니다. 이걸 람다 function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return 하는 값을 이게 function pointer 같은 건데요. 이거를 여기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function pointer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게 람다 function definition입니다. 그럼 간단한 펑션만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긴데 람다 펑션을 정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 간단한 펑션을 이름 없이 정의한 다음에 그 펑션에다가 파라미터를, 아규먼트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펑션을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고요. 그 펑션을 이렇게 펑션 이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쓸수 있어요. 펑션 3, 콤마 4. 근데 이거는 좀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쉬운 말로 펑션을 디파인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 없이. 이것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본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맵이라는 펑션 아시죠? 맵 많이 쓰이는 건데요. 맵은 여기 펑션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 이렇게 엘리멘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멘트들. 이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이 펑션에다가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그 결과는 이터레이터예요. 이 이터레이터는 리스트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이터레이터를 보내주면 이터레이터를 돌리면 거기서 엘리멘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엘리멘트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리스트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리스트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레인지.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하면 이터레이터를 여기서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앞에다 리스트를 했으니까. 그러면 0, 1, 2, 3, 4까지 나오는 리스트가 여기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맵은 그러한 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펑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리스트예요. 그럼 이 리스트를 엘리멘트 하나하나가 뭐가 됩니까? 이 x 값으로, 여기 람다의 x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x 다 캐피탈라이즈. 요 글자가 다 캐피탈로 바뀌어서 리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at, dog, cow가 되죠.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스트 컴프리헨션 예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old, new. 근데 old 방법도 여러분들 이러한 것 컨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이렇게 3.x에서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면 더 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코딩을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방법을 프리퍼합니다. 그렇지만 람다 펑션이 여기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이그잼플입니다. 여러분들 time it, import time it 뭐 이런 거 많이 써봤죠? 이제. 그리고 mass 펑션을 import 합니다. factorial을. 그리고 time it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factorial 999 엄청 큰 숫자죠.
이거를 타임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rom mass import factorial 이런 걸 셋업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잇은 팩토리얼은 뭘 알아요? 타임잇은 물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포트 안 해도 돼요. 근데 팩토리얼, 매스 임포트 팩토리얼은 타임잇에서 알지 못하니까 그 임포트해야 할이 팩토리얼을 이렇게 넘겨줘야 합니다. 이런 거 보고 셋업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셋업 뭐 이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넘버 이퀄 10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데요, 이 팩토리얼을 이 람다 펑션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럼 이 람다 펑션 자체가 이 솔루션을 다 갖고 있어요. 팩토리얼을 그 안에 품고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이제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 지금 작업하는 거고요. 이 람다 펑션은 바로 이 메인 이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 셋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편합니까? 예, time it 하고 람다 function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 time it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방법, 예, 람다 function을 패스해주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스텝 5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카운트를 가지고 우리가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펑션이 필요한 거예요. elapsed 펑션에다가 파라미터로 패스해줄 람다 펑션을 사용해서 펑션 포인트를 여기 정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 잡았죠? 아직도 감이 안 잡히면요, 람다 펑션을 몇번 연습해 보세요. 특별히 이 부분 마지막 예제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어떤 펑션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 할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 오퍼레이션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갈지도 알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테스트 코드는 여기 주어졌습니다. 퍼포먼스 타임잇을 여기서 한 번만 호출하면 두 가지 시간이 모두 측정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시간을 모두 여기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레이쇼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한 400배 가까이 예, 빠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측정해서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이거를 어떤 레인지에서 측정을 해 보고 트렌드가 어떤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이러한 시간 측정의 트렌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샘플이 작은 수부터 샘플 수가 아주 많을 때까지, 1 밀리언이 될 때까지 각각 두 오퍼레이션이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list time, depth time, and 이러한 리스트로 결과 값을 다 저장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퍼프 타임잇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타임잇처럼 할수 있는, 그러나 더 편리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함수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Deck in Python was designed to guarantee efficient append and pop operations on either end of the sequence. 그쵸?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했을 겁니다. Constant time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할때 많이 쓰이는 퍼프 카운터가 있고요.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게 람다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 람다 펑션은 익명 함수다라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고요. 앞으로는 타임잇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거기 함수를 패스해 줄때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람다 펑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데크와 리스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데 사용할지를 충분히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